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부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사무처장, 부산시설공단 장기봉 사회복지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2월이었죠. 영도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모자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면서 이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이동권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면 접근권의 한 분야이거든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그리고 동등하게 보행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교통시설을 이용하여서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장애인과 똑같이 모든 교통시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용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또 자가 운전을 하는 것,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휠체어 이런 보장구 이용하는 것, 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런 교통수단을 아무런 그 장애 없이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또갈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과 보행이 포함되므로 정부 정책 역시 모든 교통수단과 보행에 대한 접근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고 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동의 방법 에 있어서 이 모든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가운전 그리고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자가운전 그 장치의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차량 개조의 지원 그리고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의 구입 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런 인적 지원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장애인 이동권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꽤 오래전부터 좀 마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관련 제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장애인복지법과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제 도로요건 그 예산 부족 사항들이 상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한계가 좀 지원의 한계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그 증진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2006년 5월 달에 특별교통수단 조례가 그 제정이 되고 2006년 10월에 그 부산시에서는 그 특별교통수단 그 10대를 최초로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8대 정도로 정착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그 자비콜 그러니까 바우처 콜이라고 장애인 그 콜택시 있습니다. 그 천여 대가 지금 확보돼서 하루에 한 700여 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산 지역의 장애 이동권, 버스나 지하철 좀잘 마련이 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부산시 인구가 349만 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장애 등록 인구가 17만 4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거동이 정말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한 만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위한 부산시 그 저상버스는 현재 599대가 있어요. 총 2,517대의 버스 가운데 2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비하면 서울은 한 44%, 그리고 대구는 35% 정도가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부산이 저상버스 수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저상버스는 운행 노선이 적다는 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135개인데 그 가운데 한 50% 정도 되는 68개 노선에 이 저상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휠체어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어요. 예, 진짜 얼마 전에 통계를 한번 냈을 그 이용 그 수치에 대해서 통계를 냈을 때에 1% 정도 이용한다 이런 수치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도 잘 안 맞고 네. 그리고 오는 시간대라든가 그리고 타고 내릴 때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예. 아무래도 또 기사분도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저상버스는 많이 이용을 꺼리는 편이고 네. 그나마 도시철도가 이제 장애인들이 어디 이동할 때 내가 스스로 시간을 이렇게 계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산의 우리 도시철도는 이 승강장과 그 열차 간의 간격이 넓은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휠체어 바퀴가 빠진다거나 또 목발을 짚은 사람들도 또 거기에 걸리거나 심지어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와 같이 타는데도 발이 뭐 걸려서 이렇게 하는 사고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모든 역에 그 엘리베이터가 된 것은 참 좋은 사례예요. 사실은 서울도 아직 그렇게 다 못하고 있는데 부산은 엘리베이터가 다 된 것은 참 좋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열차와 승강장 간의 간격 그리고 열차와 승강장 간의 높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목숨을 담보로 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대티역, 연산역, 남포역, 그리고 교대역, 장전역, 서면역. 서면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예. 그다음에 요선에서는 문현역, 양산부산대학교역, 3호선에서는 종합운동장역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 우리 도시철도 이용에는 그나마 장애인들이 좀 이용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제 계속 늘려가는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지금 이제 전국 수순 정도 41% 정도 늘릴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수를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이나 뭐 복지관 같은 예. 그런 노선에 이제 이 저상버스를 배치해 주셔야 그나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라 예. 갈 수 있는 노선에 그렇죠, 그렇죠. 있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뭐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가 지난 4월부터 이 두리번의 운영권을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서 좀 공공성을 강화시켰는데 어떤가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희가 그 4월 1일부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받아서 막 각종 혁신 시책이라든지 도입을 지금 하려고도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막 나오는 게 없지만은 올해 안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006년 10월 초에 2006년 10월에 최초로 열대를 도입해서 민간에서 이제 개인 택시 운송 조합에서 운영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으로 이관 사업이 이관되면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 좀 더 많은 시책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간보다는 좀 더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특별교통수단인 네. 두리발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여러 군데 이게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용에 있어서 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배차 대기 시간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30대 네. 정도로 신차를 해가지고 지금 신규 직원도 저희가 20명 정도를 복지 매니저를 채용을 해가지고 다음 주 지금 8월 1일부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피크 타임 때에 집중 배차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한 17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또 운영을 할 거고 또 사실상 지금 그 부산시에서 이번에 그 30대 정차분을 합치면 한 158대 정도가 네. 운영이 될 예정인데 그 휴무 그 차량이
하루에 한 3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과 연계를 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휴무 차량을 주간 때 운영하는 걸 해가지고 예. 저희가 기존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분에서 55분 배차 대기 시간을 저희가 한 30분대 정도로 낮추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배차 대기 시간이긴 한데 실제로 좀 이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시던가요? 아, 사실은 뭐 저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가끔은 이제 기사님들과의 뭐 불친절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도 일단 차를 타기까지의 그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배차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이게 네. 제일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몇 시쯤은 저곳에 갈 거다 이것을 그런 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만약에 바깥에서 뭐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정말 비를 맞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럴 네. 때 참 이제 문제가 많죠. 그리고 추운 날이라든가 또 더운 날이라든가.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네. 좋은데 이런 더워요. 날에는 네. 병원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마치고 나면 또 사실은 진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예. 근데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뭐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신청을 하고 뭐 다시 50분에서 55분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갈 때 다시 갈 때 한번 신청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올 때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사실 아까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산시에서는 네. 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활용해서 좀 네. 두리발의 배차 간격을 줄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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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바우처 택시는 이게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네. 참 잘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과 두리발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잘 없거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두리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이나 우리 또 신장도 이용할 수 있지만 네. 그분들은 대부분 이용을 안 하고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해요. 근데 그분들만 이용을 하는데도 배차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교집합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바우처 콜 이것을 이용하는 이제 하려고 하면 이 장애인들이 그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을 하고 그곳에 이제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기입을 해서 등록이 된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우처 택시는 근데 또 나름대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또 한도가 있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이제 22만 원. 이게 버스 우리 두리발처럼 35%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예. 일반 택시 그 탔을 경우에 65%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들었는데 이제 22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일 4회 그리고 월 50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투석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네. 하는데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으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것들로 좀 민원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지체 2급 장애인이에요. 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사실 바우처 콜 일반 택시를 타도 되는데 그곳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제가 휠체어를 안 타니까 그 두리발을 이용하려면 저도 마음이 끔찍하고 이게 누군가 휠체어 장애인이 타야 되는데 내가 타면 또 못 타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시에서 좀 어렵겠지만 네. 지금 이제 시각, 신장, 지적, 자폐성만 이용하는 요 바우처 콜을 네. 우리 휠체어 그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에게까지 좀 범위를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바우처 콜을 이용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바우처 콜을 이용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우리 두리발도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가운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또 이용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정해주신다면 우리 두리발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들도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배차 간격이 지금보다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실 계획이시죠? 예,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트랙 형식으로 부산시에서도 올해 30대 정차를 했고 내년에 25대 그리고 후년 25대 그리고 2022년까지 총 230대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뭐 두리발 등차회 외에도 부산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정차는 계속 할 거고 2022년까지 230대까지 정차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 여가 생활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3인승 두리발 솔라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석대가 그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정차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예. 또 뭐 다른 계획은 없을까요? 다른 뭐 무엇보다 예산이 문제니까 예. 저희가 예산 반영에서 다른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이 되는데 네. 이동 그 저희가 편의에 대한 이런 예산이 상당히 좀 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족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장애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저도 사실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 좀 박하다는 네.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궁금한 게 부산시가 좀 이런 두리발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잘 마련이 돼 있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한민국에서 좀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두리발 이런 장애인 콜택시 숫자 관련으로 하면 아무래도 서울이 좀 많이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구 대비로 봤을 경우에 우리 부산보다 광주나 대전이 오히려 그 장애인 콜택시 숫자는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도 지금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 정말 제 뭐 2대 도시라고 하면 네. 서울 다음에 부산이다 이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그런 뭐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장애인 이동권이 올바르게 확보되기 위해서 네. 어떤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장애인 이동권은 사실은 이런 시설적인 면들도 참 중요한데 이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어딘가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 사회와의 소통이 자유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신감이 생겨나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면 아무래도 움직일 때 움츠리게 되고 두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나 혼자서 갈 수 있다면 내가 원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설로 인한 혜택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그 마음가짐,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이렇게 원천, 이렇게 샘솟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분명히 장애인들이 편한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들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우리 비장애인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네.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도 이 장애인 그 인권을 위한 것이다. 네.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그 차량 정차를 위해서는 예산이 밑바탕돼야 되고 그 부산시에서는 정부 그 지원사업 복권 기금 사업을 해가 64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 사회 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할 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 오거돈 그 부산시장님께서도 저희 교통약자 행복도시 그 선언식에 참석하셔가지고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도 시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믿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좀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이동 시설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